사체입니다. 그죠? 부채에서 사체. 교재는 326쪽입니다. 사체, 그죠? 예, 326쪽. 사체가 뭐죠? 많이 들어보시죠? 그죠? 채권. 그죠? 국가에서 발행하는 뭐랍니까? 국채. 지방, 자치단체에서 발행하면은 지방채. 공공단체에서 발행하는 거는 공채. 주식회사에서 발행하는 거는 사채. 아셨죠? 예, 그래서 이 사채라는 거는 회사가 돈을 빌리고 빌렸다는 그 채무를 증빙하는 정서. 이거라 사채라는 겁니다. 자, 보세요. 그럼 기업에서, 그죠? 돈을 빌립니다. 돈, 은행에서 돈 빌리면 뭐라 하죠? 그렇죠. 차입금. 은행에서 돈 빌리면 차입금이랍니다. 아셨죠? 그 일반, 우리가 일반인들에게 돈 빌릴 때 이걸 뭐라 하죠? 사채라는 겁니다. 그 일반인들에게 요 사채 정서를 하나 주죠. 그죠? 주고 돈을 빌리는 겁니다. 아셨죠? 예. 요, 결국은 둘 다 부채잖아. 그죠? 결국 같은 겁니다. 은행에서 빌리면은 뭐라고? 차입금. 일반인들한테 요 신문에다가 공고하죠. 사채 발행 공고해서 돈 빌리는 뭐죠? 사채. 주식도 마찬가지 돈 빌리는 거잖아. 그죠? 그죠? 주식을 발행하고 주식이라는 증서 발행하고 돈 빌리죠. 그죠? 그럼 주식을 발행하는 요 차이점 뭘까요? 요거는 돈 빌리는 거고 요거는 투자 받는 겁니다. 투자. 그래서 주식을 가진 사람은 추주를 하죠. 그죠? 주주들은 뭘 받습니까? 배당금. 왜? 내가 투자해 놨으니까 이익식 이익 배당을 받잖아. 이건 돈 빌려 줬으니 뭐 잡았죠? 이자 받습니다. 차지 마시겠죠? 그죠? 예. 그래서 그런 결과 가지고 우리가 돈 빌리는 거다. 그죠? 그러면 사채라는 거는 결과 뭐죠? 돈을 빌린다 이거죠. 돈 빌리고 돈 빌려 뭐 줘야죠? 그죠? 이자 줘야죠. 이자 줘야 되고 또 원금 갚아줘야 되겠죠, 그죠? 원금 갚는다. 아시겠죠, 그죠? 예. 그래서 돈을 빌리고 이자 주다가 원금 갚는다, 이겁니다. 여기서 돈을 빌릴 때 우리는 사채 정서를 발행해 줍니다. 그래서 이걸 뭐라 한다? 그죠? 사채 발행이라 이랍니다. 사채를 발행한다. 이자 준다, 뭐라 할까요? 그죠? 사채 이자. 갚아준다, 요거 뭐라 하고, 사채 상환. 네, 이렇게. 아셨죠? 사채 발행, 사채 이자, 사채 상환입니다. 근데 이 사채를 발행할 때, 그죠? 그 종이에다가 인쇄를 하죠, 그죠? 얼마, 얼마, 이제 보통 만 원짜리 많이 합니다. 한 장에 만 원. 예, 그런데, 우리는 쉽게 하겠습니다. 발행할 때, 그죠? 액면 금액이 만원인데 그냥 우리 숫자 좀 줄이겠습니다. 100원짜리다. 만약 100원짜리를 100원에 발행했다. 그죠? 그럼 100원짜리를 그 이상 발행할 수 있잖아. 그죠? 120원에 발행했다. 그 이하로도 발행할 수 있죠. 90원 이렇게. 그죠? 그래서 우리가 액면 이상 발행하는 걸 우리는 할증 발행이라 이랍니다. 액면 이하로 발행하는 무슨 발행? 그죠? 할인 발행. 아시겠죠? 액면으로 발행하는 무슨 발행? 그죠? 액면 발행이랍니다. 이렇게. 할증 발행, 할인 발행. 아시겠죠? 100원짜리를 120원에 발행했다. 그죠? 그러면은 액면 금액을 넘어섰죠? 얼마? 20원. 요 액면보다 부족하죠? 그죠? 10원. 요 20원을 우리가 뭐라 하느냐? 요걸 우리는 사채 할증 발행 자금이라 이랍니다. 요거는 액면 이하로 발행했죠. 그죠? 이건 우리가 사채 할인 발행 자금이라 이랍니다. 아시겠죠? 예. 자, 요런 용어는 우리가 예, 자주 쓰는 거 아닙니다. 그죠? 그렇지만 여러분들 자꾸 이제 요 용어 처음 나오는 거는 자꾸 반복하세요. 시작. 사채 할증 발행 자금.
사채 할인 발행 자금. 아셨죠? 예. 그래서, 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할인 발행도 하고, 할증 발행도 하게 되는데, 이 할인 발행과 할증 발행이죠. 그죠? 예. 그럼 이걸 이제 우리가 재무제표는 어떻게 표시할 거냐? 보세요. 사채는 부채죠. 그죠? 사채는 부채입니다. 당연히, 여기 적어야 되죠. 그죠? 그죠? 부채니까. 표시할 때 이래 적습니다. 사채 100원짜리를 90원에 발행했다. 이렇게. 10원 빼야 되죠. 요걸 뭐라 하느냐? 사채 할인 발행 자금. 이렇게. 또 100원짜리를 120원에 발행했습니다. 그럼 요 20원만큼 할증 발행이죠. 그죠? 이걸 우리는 사채 할증 발행 자금이라 합니다. 갈로 인 거는 뺀다는 표시입니다. 요거는 플러스죠. 그죠? 아셨죠? 예. 자,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은 우리가 이 사채에서는, 자, 이 금액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금액. 이게 무슨 금액일까요? 요건 액면이고 요걸 뭐라 할까요? 그죠? 예. 발행가액이라 이랍니다. 발행가액. 뭐, 가액이라 하기도 하고, 뭐, 관계 없습니다. 그죠? 가격이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액면 100원짜리를 90원 또는 100원, 120원에 발행하는, 이거, 우리 회사 마음대로 이래 할까요? 그걸 사람이 정부에서 정해줄까요? 네. 우리 회사 마음대로 못 합니다. 그러면은, 요 금액들을 뭐 어떻게 정할 거냐. 요게 우리가 공부할 내용입니다. 아셨죠? 하나 더 말씀드리게 보세요. 그럼 100원짜리를 90원에 발행했습니다. 돈 90원 받잖아. 그죠? 100원짜리 주면서. 이거는 100원짜리 주면서 돈 얼마 받았습니까? 120원 받았죠. 그죠? 그러면 요게 이제 우리는 사채가 만기가 있습니다. 보통 뭐 3년도 있고 5년도 있느냐. 5년 기준 잡아보겠습니다. 5년. 그럼 5년 후에 만약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0원짜리를 90원에 발행했습니다. 5년 후에 내가 갚아줄 때 100원에 갚을까요? 90원에 갚을까요? 예, 맞습니다. 요겁니다. 액면금액. 그럼 이 경우에 100원짜리를 120원에 발행했습니다. 나 만기에 갚을 때 얼마? 100원 받습니다. 100원 갚습니다. 그러면은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요 금액을 갖다가 이제 여기 90원 되어 있잖아. 그죠? 요걸 없애주면은 나중에 얼마 될까요? 100원 되겠죠? 요 금액 없애주면 요거 나 100원 되겠죠? 요걸 없애줍니다. 5년 동안. 1년에 얼마씩? 2원씩. 그 1년에 2원씩 떨어 나갑니다. 그럼 8원 되면 얼마? 92원. 6원 되면은 94원. 4원 되면은 96원. 8원 되면은 92원. 제로 되면은 100원 됩니다. 아시겠죠? 그 요것도 마찬가지로 4원씩입니다. 그죠? 떨고 나면 16원 남죠? 116원. 그 다음에 또 떨고 나면 얼마? 12원 남죠? 112원. 8원 남죠? 108원. 4원 남죠? 104원. 제로 100원. 그때 갚아줍니다. 아셨죠? 요걸 떨어나간다. 그죠? 요걸 떤다. 이걸 우리가 상가한다. 이랍니다. 상가. 어떤 식으로 할 거냐? 방금 말씀드렸죠. 그죠? 똑같은 금액으로 하는 거, 요거 우리가 정액법이라 이랍니다. 정액법. 예, 하나 더 있습니다. 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그럼 우리가 사채에서는 딱 두 가지 공부를 하게 됩니다. 요거. 이 금액은 어떻게 결정할 거냐 하고, 그 다음 요건 어떤 식으로 떨어갈 거냐, 요거죠. 그죠? 자, 먼저 이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세요. 우리 회사가, 자, 우리 회사가 사채를 발행합니다. 자, 액면 1,000원짜리 할게요. 1,000원짜리를 발행합니다. 자, 우리 회사가 그러면 이 사채를 발행하면 당연히 이자 줘야 되잖아. 그죠? 이자율을 표시해야 되죠. 우리가 주겠다는 액면 이자율입니다. 8% 줄게. 이겁니다. 그죠? 이자를. 그 다음, 상환기간. 5년. 무슨 말일까요? 액면 1,000원짜리 돈 빌려줘. 돈 빌려주면은 이자를 내가 연 8%입니다. 우리가 뭐 앞에 제가 연절 안 적었습니다만은 이건 1년에 8%겠죠. 그죠? 항상 연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돈 천원 빌려주면은 내가 이자 8% 주겠다. 8% 주다가 5년 후에는 원금 천원 돌려줄게 이겁니다. 그죠? 자, 다시 돈 천원 빌려주세요. 빌려주면 내가 이자 8% 줄게 매년. 그리고 5년 후에 내가 갚아줄게 이겁니다. 아시겠죠? 예,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시장 이자율. 아, 시장 이자율. 시중금리. 쉽게 생각하세요. 시장 이자율은 시중금리다. 그러면 시중금리라는 거는 은행의 정기예금 이자율이라 보시면 돼요. 만약에 은행 이자율이 10%랍니다. 요게 똑같다. 똑같으면은, 그죠? 액면 이자율과 시장이율은 똑같다. 똑같으면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요거는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죠? 정해놔버려. 액면에 표시해놨죠? 고정 이자율인데, 요거는 자꾸 변동이죠. 그죠? 금액이 변동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털릴 수 있다. 아시겠죠? 자, 보세요. 일단은, 우리 회사는 8% 주겠다 그랬습니다. 은행이자는 몇 프로? 10%다 이겁니다. 우리한테 돈 빌려줄까요? 안 빌려주지, 당연히, 그죠? 예. 우리는 8% 주겠다. 이거 10% 주려고 했는데, 10%짜리인데, 우리한테 안 빌려주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죠? 요걸 맞춰줘야 돼요. 자, 그럼 어떻게 하냐, 한번 보세요. 1년, 2년, 3년, 4년, 5년이다, 그죠? 오늘, 돈 천 원 빌리도. 빌려주면 내가 5년 후에 천 원 돌려주겠답니다. 그죠? 또, 매년 이자 8% 주겠답니다. 얼마씩? 그죠? 80원씩이죠. 그죠? 이자 매년 8%니까 80원입니다. 주겠다. 이거잖아. 돈 천 원 빌려주세요. 빌려주면은 이자 80원씩 매년 주겠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는 요 돈 천 원에 대한, 그죠? 빌려주면은 앞으로 얼마 주겠다 그랬습니까? 그죠? 1,400원 주겠답니다. 1,400원. 아시겠죠? 그죠? 예. 그 요 말하면은, 그죠? 이 가치와 이 가치는 같다고 보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은 요 천 원과 80원씩 다섯 번 주면은 400원, 1,400원 주는데, 우영은 지금 이자 8%짜리잖아, 그죠? 그 우리는 시장이자라고 맞춰줍니다. 이걸 만약에 5년과 요거 10%짜리를 봐야 돼요. 요렇게, 요렇게. 요거 아닙니다, 요거. 예. 5년과 10%. 자, 보세요. 우리 앞에서 공부했습니다. 5년 후에 1,000원에 대한 현재 가치. 매년 80원씩 지급할 돈의 현재 가치 알아볼게요. 그럼 요거는 우리가 교재 제일 뒷장으로 한가 봅니다. 제일 뒷장. 부록이죠, 그죠? 부록. 그, 부록에 보시면은, 634쪽입니다. 634쪽, 예. 그거 보시면은, 예, 현가표가 나와있죠, 그죠? 현가표. 예, 그 현가표가, 요 현가표를 한번 보세요. 거기서 기간 5년과 이자율 10%. 기간 5년과 이자율 10%가 마주치는 한번 찾아볼까요? 0.6209이 나와 있죠. 그 뜻이 뭐냐 하면은 돈 1원. 돈 1원이죠. 1원. 1원을 5년 후에 받을 1원을 이자율 10% 가정했을 때 오늘 받으면 얼마고 이 말이에요. 그게 얼마? 0.62, 즉 62전이다. 0.6209입니다. 그래서 요거의 현가표, 그 우리가 0.6209를 뭐라 부르느냐 하면은 현가 개수라 이랍니다. 1원이니까 1원을 5년에 받을 1원을 오늘 받으면 얼마냐? 0.6209이. 그럼 천 원이면은 곱하면 되죠, 뭐, 그죠? 이렇게 얼마? 620.92. 자, 이번에는 보세요. 요거는 뭡니까? 매년 받을 80원이잖아. 그죠? 매년. 매년 80원씩 받습니다. 그거는 오른쪽에 있는 연금 현가표를 보세요. 연금 현가표 보시면은 5년과 10% 나와 있죠.
차익. 거기에 마도층 얼마? 3.79097 나와 있습니다. 그거는 무슨 말이냐? 매년 1원씩, 매년 1원씩 5년간 받으면 5원 받죠? 1원씩 5원 받으니까, 그죠? 5원 받는데 이걸 오늘 받으면 얼마? 3원 79점 받는다 이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요거는 3점이죠. 이렇게. 그러면 매년 80원 받으니까 요 80원에 대해서 요 곱하면 되죠. 그죠? 예, 얼마냐 계산하면 되잖아. 그죠? 예. 303 이렇게 나오죠. 그죠? 예. 9, 8. 약 1이 나오겠네요. 그죠? 6인가? 하여튼, 하여튼, 뒷자리 이거는 신경 쓰지 마세요. 예, 하여튼, 이게 나왔다, 그죠? 그러면은, 요거 더하면 얼마입니까? 두하기 더하마. 플러스 하면은, 9이 4일에 나오죠, 그죠? 예. 하니까, 약 930을 볼게요. 계산하기 쉽도록. 알겠죠? 930, 약 제가 올림 했습니다, 올림. 930 나왔다, 그죠? 요게 뭐냐? 요게 바로 뭐냐면은 발행가액입니다. 그럼 요거에 요 돈의 현재 가치는 이자율 몇 프로 하니까 10% 했을 때는 930원이다 이겁니다. 요게 발행가액입니다. 자, 보세요. 그러면은 자, 이제 잘 들으세요. 돈 1,000원 빌려주세요. 빌려주는데 여기에 70원 차이 생기잖아, 그죠? 요 70원은 뭐냐? 선이자입니다, 선이자. 우리 회사 이자율이 요 시중이자보다 낮으니까 내가 5년치 이자가 얼마죠? 70원이죠, 그죠? 그 70원 미리 떼줄게, 미리 줄게. 그럼 70원 떼고 930원 가져온나? 내한테. 그럼 나는 1000원 빌린 걸로 해서 매년 이자를 8% 주다가 5년 후에 1000원 갚아줄게, 이겁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돈 1000원 빌려주세요. 빌려주는데 요 70원 선이자 내가 미리 줄게. 미리 줄 테니까 그럼 선이자 떼고 930원 내한테 가져온나? 그러면은 나는 돈 1000원 빌린 거로 해서 매년 이자 80원 주다가 5년 후에 1000원 갚아줄게 이 말입니다. 아셨죠? 예. 그래서 그러면은 요 액면과 발행가의 차이 있잖아, 그죠? 요거 70원, 무슨 이자? 선이자, 선이자. 예. 그래서 요게 우리가 선급이자라 이랍니다. 선급이자가 70원이다. 아, 요 할인 발행 차금의 성격이 뭐냐? 아, 요게 바로 선급이자 성격이다, 그죠? 자, 그럼 자, 보세요. 액면 이자율이 시자율보다 낮으면 무슨 발행? 할인 발행 하게 되는구나. 반대로, 액면 이자율이 시자율보다 여기 높으면은 할증 발행하게 됩니다. 아, 그럼 이거 조금 뭐 이해되죠, 그죠? 아, 사채를 발행할 때는 요 이자율에 따라서 발행하는구나. 그죠? 자, 이렇게 하면 되는데, 여러분들은 이제 조금 이제 그냥 한 번만 들으세요. 요 이자율은 금융감독위원회에서 예, 정해줍니다. 회사 등급에 따라서. 당신 내 회사는 신용등급이 몇 등급이니까 얼마에 발행하세요 이런 식으로 정해주니까 우리는 더 쉽게 이런 이해를 하시면 되고 아시겠죠? 그리고 보세요. 할증 발행 차금은 무슨 이자? 그렇죠. 선수이자 성격이다. 그죠? 알겠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수익 계정은 아니지만은 수익 계정으로 간주하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이렇게 한다. 이해됩니까? 예. 자, 보세요. 요금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어떻게 나왔죠? 액면에다가 무슨 계수? 현가 계수. 요금 무슨 계수로 그랬습니까? 그죠? 예. 연금 현가 계수랍니다. 이자에다가는 무슨 계수? 연금 현가 계수. 아시죠? 예, 다시. 액면에다가는 뭐죠? 현가 계수. 이자는 뭐죠? 연금 현가 계수. 아, 이제 알았다, 그죠? 그러면 요 발행가액이라는 거는 액면에다가 현가 계수를 곱하고, 그죠?
요 액면이자, 액면이자에다가는 무슨 계수? 연금 현가 계수를 곱해서 요 금액과 요 금액을 더한 거, 요게 바로 뭐다? 사채의 발행가액이다. 자, 이 설명은 제가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해 드린 거고, 우리 딱 마지막에 기억할 거는 요걸 기억하셔야 돼요. 요게 바로 시험 문제입니다. 문제 나왔다. 그러면은 액면 곱하기 현가계수, 이자 곱하기 영업회가계수, 요거 더한 게 발행가액이구나. 아시겠죠? 그죠? 예, 그래서 요거 하나만 딱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죠? 자, 이제 하나 더 보세요. 그러면 이번에, 그럼 자, 물어보겠습니다. 1년에 1차 연도에 우리가 그 사채권자한테 지급한 사채이자 얼마일까요? 얼마? 80원? 아니죠. 미리 준 돈이 얼마 있죠? 70원 있잖아. 그죠? 우리가 장부 기장할 때, 이건 5년치잖아. 그죠? 5년치. 그럼 얼마씩? 14원씩. 요렇게 우리가 결산을 매년 해야 되니까 요렇게 나누어 줍니다. 14원씩. 그러면 1차 연도 이자 얼마? 94원. 2차 연도 요렇게 똑같은 금액으로 나눠주는 건 무슨 법? 증액법이라 이랍니다. 증액법. 아셨죠? 결국 이제 요걸 배분해 주는 거죠. 그죠? 배분. 알았죠? 예. 그런데 하나 더 있습니다. 잘 보세요. 말이 좀 어렵다. 그죠? 유효이자율법. 요걸 우리가 앞으로 다른 말로 요래 표현할 겁니다. 유효이자율. 요걸 또 다른 말로 표시이자율을 하기도 합니다. 또는 이걸 우리가 명목이자율, 이걸 실질이자율 하기도 합니다. 예, 자, 보세요. 이때, 유효이자율법이 뭐냐? 이자율로 한다. 이거. 이자율로. 어떻게? 이거 보세요. 이렇게 합니다. 요 액면에다가는 액면 이자율을 곱하고 몇 프로 몇 프로였습니까? 8% 곱하면 80원이죠. 여기에다가는 요걸 곱합니다. 유효 이자율. 10%면 93원이죠. 93원 빼기 80원 얼마? 13원이죠. 요렇게. 요런 식으로 떨어 나가는 걸 무슨 법? 유효 이자율법이라 이랍니다. 우리 시험에 요거는 시험에 안 나옵니다. 요게 나와요. 요거. 자, 그러면은 요거 발행가액이다. 그죠? 예. 요거는 무슨 법? 유효이자율법.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자, 이제 우리 보세요. 이게 같은 말입니다. 예. 액면 이자율과 표시 이자율은 같은 말이다. 시장 이자율과 유효이자도 같은 말인데 이걸 많이 씁니다. 이거. 같은 말입니다. 요걸 또 많이 쓰죠. 그죠? 예. 근데 표시절 나왔다. 아, 액면 이자율이구나. 유효이자율 나왔다. 아, 시장 이자율이구나.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예. 자, 이제 그러면은 요거 실제 시험 문제 한번 나왔던 거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예. 사채의 발행가에. 그 사채의 발행가액 구하는 겁니다. 예, 교재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교재 343쪽. 343쪽에 3번 문제 한번 보세요. 아, 4번 문제네, 그죠? 4번 한번 보세요. 사채액면 1,000만 원. 만기 3년이다, 그죠? 액면 이자율 10%인 사채를 발행했다. 시장 이자율이 10%다. 사채의 발행가액은 얼마인가 묻습니다. 이렇게 시험에 나옵니다. 그러면 사채, 우리는 요건 암기했습니다, 그죠? 예, 그러면은, 자, 액면에다가는 액면 이자율을 곱하고, 그 액면 이자에다가는, 그죠? 예, 액면의 현가계수를 곱하고, 이자율의 연금 현가계수를 곱한다, 그죠? 예, 액면이 얼마입니까? 1,000만 원. 그죠? 액면 이자는 몇 프로죠? 10%다, 그죠? 여기 10% 하면 얼마? 100만 원이죠? 이렇게. 액면은 1,000만 원이고, 액면 이자율 10%입니다. 100만 원이죠, 그죠? 여기다가,
이거 곱해야 되잖아, 그죠? 현가 개수와 영향의 개수입니다. 자, 거기 밑에 보니까 박스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은 지금 현가 개수가 두 개 나와 있고, 연금의 개수도 두 개 나와 있죠? 그럼 차이점이 뭐죠? 기간은 똑같은데, 이자율이 다르죠? 하나는 몇 프로? 10%, 하나는 몇 프로? 15%입니다. 그래서, 어느 해야 될까요? 그렇죠. 우리가, 요 현가 개수와 영역에서 할 때는 방식이 뭐죠? 무슨 이자율? 시장 이자율 또는 무슨 이자율? 유로 이자를 하는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요게 나와 있는 거 요거. 아, 현가 개수와 연금 현가 개수를 찾을 때는 항상 무슨 이자율? 유효 이자율을 본다. 요 이자는 무슨 이자율? 액면 이자율. 요거는 무슨 이자율? 유로 이자율이다. 아셨죠? 그럼 자, 우리가 문제 보면은 유효 이자율이 몇 프로? 12% 나와 있죠, 그죠? 12%니까 얼마? 0.712. 또 하나, 그거 보면은, 예, 연금회계에서 나와 있죠, 12%. 2. 얼마? 402, 그죠? 아, 2.402네. 요렇게. 그럼, 액면에다 곱하니 얼마? 712만이다, 그죠? 요거 얼마? 240만 2,000원이죠? 요거 두 개 더 하니까 얼마? 9522000. 요게 발행가요. 정답. 9522000입니다. 952만 2000원. 그럼 자, 보세요. 요건 우리가 액면 1,000만원짜리를 액면 이하로 발행했죠. 무슨 발행? 할인 발행입니다. 뭐 할인 발행 항상 액면 이자율이 낮을 때. 그죠? 보세요. 액면 이자율 몇 프로? 문제 몇 프로죠? 10%. 유효이자율 몇 프로? 10%. 아, 액면이 낮네. 그럼 무슨 발행한다? 할인 발행하게 됩니다. 할인 발행. 아시겠습니까? 예, 할인 발행. 요거 하나만 알면은 발행가액은 끝나잖아. 그죠? 그렇죠? 발행가액. 바로 요겁니다. 암기하세요. 액면에다가는 현가계수, 이자는 무슨 계수? 연금현가계수. 요 계수는 무슨 이자율? 유효이자율이다. 아시겠습니까? 예, 요걸 딱 암기하면 돼. 알았죠? 예, 자. 하나 더 해보겠습니다. 예, 그 뒤에 장함 넘기 보세요. 넘어가서. 예, 전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350쪽에 19번 문제 한번 보세요. 350쪽에 19번. 찾았습니까? 찾았으면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19번입니다. 그죠? 예. 1월 1일 날 4년 만기에 액면 10만원짜리 사채를 액면 이자율 10%로 발행했다. 이자는 매년도 말에 지급하고 유효이자율이 8%다. 발행가액을 구해보세요.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액면에다가는 현가계수 액면 이자에다가는 연금행각에서다, 그죠? 액면이 얼마입니까? 10만원이죠? 액면 이자 몇 프로입니까? 예, 10%다, 그죠? 만원. 액면 10만원. 액면 이자 만원 되겠네요, 그죠? 10%니까. 아시겠죠? 여기에다가, 무슨 계수? 현가 계수. 이거는 무슨 계수? 연금 현가 계수. 요 현가 계수와 영업 계수는 무슨 이자율? 유효 이자를 본다 그랬습니다. 그 유효 이자 몇 프로입니까? 8%죠. 8% 찾아보세요. 8%. 현재 가치 계수가 얼마? 0.735. 연금 계수 얼마? 3.41 이하나. 예. 73,500원. 이거 얼마? 33,120원이다. 자, 보세요. 10661. 정답. 1번이네, 그죠? 답은 1번이다. 아시겠습니까? 1번이 답이다. 자, 이거는 무슨 반응입니까? 할증 반응이잖아, 그죠? 할증 반응. 왜 할증 반응 했습니까? 10만원짜리 1회 반응했잖아, 그죠? 이렇게. 이게 높죠? 할증 반응. 할증 반응 언제? 요 이자율이 높을 때. 그죠? 항상 액면 이자율이 높으면 할증 발행, 여기 낮으면 할인 발행이다. 그죠? 그럼 문제 한번 보세요.
A매니저는 10%죠. 유의자는 8%잖아. A매니저가 높죠. 그죠? 그럼 무슨 반응하게 된다? 할증 반응하게 됩니다. 할증 반응. 아시겠죠? 그죠? 예, 이렇게 문제를 풀어나갑니다. 예. 예. 이번에 하나 더 해볼게요. 20번 문제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20번 문제. 예. 한번 풀어보세요. 20번. 여러분들 한번 풀어보세요. 20번. 발행가에 구합니다. 그게 묻는 건 아니죠. 그죠? 우리 발행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20번. 액면 얼마입니까? 100만 원이죠. 이미지 얼마? 8%네. 그죠? 8만 원. 액면 100만 원과 액면이자는 8%니까 8만 원입니다. 그죠? 예,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현가 개수와 영업행위 개수는 무슨 이자율? 유효이자율이라고 그랬습니다. 문제 보세요. 유효이자율 몇 프로? 10%잖아. 그죠? 10%. 만기는 몇 년입니까? 1년도에 발행하고 12월 3년도네. 그죠? 1, 2, 3에 3년입니다. 3년에 몇 프로? 10%짜리. 그거 나와 있죠? 그 현가에서 얼마? 0.751 그죠? 연금 현가에서 얼마죠? 2.484 계산 얼마죠? 198 그죠? 1987이 맞네, 그죠? 다음 얼마죠? 9497이요. 이게 발행가이잖아. 그럼 이 문제는 액면 100만원짜리 얼마에 발행했다? 그죠? 949720에 발행했다. 이래죠, 그죠? 949720. 아시겠죠, 그죠? 949720. 그럼 액면 이하로 발행해서 무슨 발행? 할인 발행. 아셨죠? 요 차이를 뭐라 하죠?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요거 액면 금액이 요거는 무슨 금액? 예, 여기 발행가액이다. 우리가 요 발행가액이 이제 장부 필드이기 때문에 발행가액을 다른 말로 이제 장부가액이라 이런 표현합니다. 장부가액. 예. 자, 다시 한번 보세요. 뭐 사채의 발행가액 구한다. 그죠? 액면 100원짜리를 우리는 할증반에 하기도 되고 할인반에 한다 그죠? 예, 할증반에 했을 때 요 차익금을 뭐라 부르고 사채 할증발행차금 그 할인반에 했을 때 차이를 뭐라 하죠? 사채 할인발행차금이다. 요 성격이 뭐라 그랬습니까? 성급이자. 요거는 무슨 이자? 선수이자. 그럼 발행가액을 구하는 방법 요리 한다 그죠? 액면에다가 현가계수 액면이자라는 무슨 계수? 연금 현가계수 반응 아시겠죠? 그죠? 자, 교재 한번 봅시다. 책 한번 보세요. 326쪽. 그, 보시면 사채가 나와야죠. 사채란 한번 읽어보세요. 대중을, 일반 대중으로부터 장기적으로, 예, 조달할 자금을 조달할 목적으로 집단적, 대량적으로 부담하는 회사 채무로서 사채 정서를 발행하고 지정된 만기일에 정해진 금액, 이 금액이 뭐죠? 액면이겠죠, 그죠? 액면 금액을 지급하고 그에 대한 이자율을 곱한 이자를 정기적으로 지급할 것을 약속한 금융부채를 말한다. 거기 하나 체크하세요. 무슨 부채? 금융부채가 나왔네요, 그죠? 이미 여러분들한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그죠? 금융부채라 하는 것은 우리가 금융자산을 설명드렸죠, 그죠? 금융부채 기억나죠, 그죠? 제가 자산할 때 말씀드렸습니다. 금융자산과 비금융자산, 그죠? 금융부채와 비금융부채. 말씀드렸잖아, 그죠? 요건 뭐죠? 그죠? 예, 부채는 부채인데,
이거는 뭐 돈 현금으로 지급할 빚. 이거는 현금 아닌 거. 그래서 이걸 우리가 미래 현금을 취급할 계약상 의무다 이라고 보는 거죠. 그죠? 이렇게 미래 현금을 취급할 계약상 의무다. 비용 부채는 뭘까요? 요거는 미래 현금이 아닌 거 이외 현금 외를 취급할 계약상 의무. 현금으로 갚을 빚은 뭐라 한다? 금융부채. 현금이 아닌 거, 그건 뭐라 한다? 비금융부채란다. 그럼 이거 어떤 게 있을까요? 한번 보세요. 선수금, 계약금 받았다? 우리가 물건을 서로, 그죠? 내가 예, 물건을 팔기로 계약하고 계약금 받았습니다. 계약금을 받았으면은 부채 맞죠, 그죠? 그러면 이걸 현금 줘야 됩니까? 물건 줘야 됩니까? 물건 줘야 되잖아. 현금 아니죠, 그죠? 이걸 비금융 부채라 하는 겁니다. 또, 선수 수익. 집세를 미리 받았습니다. 그죠? 집세. 집세를 받았으면 현금 줘야 됩니까? 집을 빌려줘야 되는 거. 집을 빌려줘야죠. 현금 아니잖아. 그죠? 예, 이거 선수. 하나 다 이제 앞 시간에 했습니다. 이런 거. 경품 충당부지. 이것도 부채잖아. 그죠? 경품. 선물 주겠다 그랬지. 돈 주려는 말 없잖아. 그죠? 예. 미지급 법인세. 세금 안 냈죠? 안 줬습니다. 현금 줘야 돼. 세금은 현금 줘야 되잖아. 그죠? 근데 이걸 왜, 현금 줬는데 왜 이걸 비금융 부채일까요? 요거는, 요게 아니다. 이건 요거. 계약상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요거는, 예, 미지급 법인세도 우리는 비금융 부채로 분류합니다. 아시겠죠? 네 개 암기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선수금, 경품, 미지급. 선수, 경품, 미지급. 아셨죠? 시작. 선수, 경품, 미지급. 아셨죠? 요거 우리가 금융부채 아닌 비용부채를 한다. 알았죠? 자, 종류에 보면은 보증사채와 무보증. 그건 보증, 우리가 보증을, 그죠? 지급보증을 받았는지 요거. 담보와 무담보. 아시겠죠? 담보 받고 사채 발행하는 거. 예. 전환사채라는 것은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것. 신주 인수보상채라는 것은 새로운 주식을 인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 일시상환사채는 몽땅 상환하는 건데 연속은 올해 얼마, 내년 얼마 이런 식으로 갚는 겁니다. 수의상환사채라죠. 그죠? 요거는 수시로 김영식 그 사채 이름을 명기한 거 김영식. 이름이 없으면 무기명. 아셨죠? 그 아래 보면은 사채의 발행가액 나와 있죠, 그죠? 발행가액이다. 그 발행가액은 뭐죠? 요거 기억하시면 된다, 그죠? 예. 하나만 더 추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보세요. 100원짜리 사채를, 이러세요, 보세요. 이렇게 이제 나왔는데 이걸 분개 한번 해볼까요? 네. 저 이제 우리가 분개는 기본은 돼야 되잖아, 그죠? 우리 뭐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거래에 팔려서 나셔야 됩니다, 그죠? 현금 받았죠, 그죠? 현금 들어왔습니다. 얼마가 120원 들어왔죠? 사채 발행했죠? 사채 100원. 20원은 뭐죠? 사채 할증 발행 차감 이렇게. 아시겠죠, 그죠? 이걸 얼마 받았습니까? 90원 받았네, 그죠? 사채 발행했잖아. 자, 잘 보세요.
이게 있잖아. 뭐가 있죠? 사채 발행비라 그래서. 사채 발행이 뭐죠? 사채 발행할 때 들어간 비용. 사채는 종이잖아, 종이. 그죠? 그럼 종이에 정수를 인쇄해야 되죠, 인쇄비. 신문에 또 모집 공고해야 되죠? 그 신문에 공고할 때 또 돈 들어가죠. 그죠? 이런 비용. 그 이런 비용을 어떻게 할 거냐. 이 과거에는 요 비용을 이게 사채 발행 적었습니다. 사채 발행비에서 요걸 갖다 우리 이연 자산이라고 하고 이걸 갖다 3년간 떨어 나갔습니다. 근데 법이 바뀌어 가지고 요 사채 발행비는 여기서 빼버립니다. 아셨죠? 자, 사채 발행비는 발행가에게서 차감한다. 그 말이 어디 있나 이라면은 328쪽에 제일 위에 328조 제일 위에 보시면 사표형이 나왔죠. 그죠? 거기에서 딱 두 번째 줄이 아니고 마지막 줄 봐야 되겠네. 그죠? 발행가액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차감한다 그랬습니다. 자, 어떻게 하느냐. 요겁니다. 보세요. 자, 보세요. 요 사채 발행비나 여기서 뺀다. 이래. 그럼 요 4원 빼버리면 얼마? 86원이죠. 이렇게. 아시겠죠? 그죠? 아, 사채 발행비는 발행가에서 뺀다. 요 빼면 얼마? 86원. 그럼 현금 얼마 받았다? 그렇죠. 86원 받았네. 할인 발행이죠. 얼마? 14원. 여기 뭐죠? 사채 할인 발행 차감. 아시겠죠? 예. 이상 여기까지가 발행비. 같이. 그죠? 예. 발행가. 요건 좀 암기하셔야 됩니다. 알았죠? 예. 그럼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는 요 관계를 해드리겠습니다. 상가 부분. 아셨죠? 상가. 예. 자, 이제 발행가에는 아시겠죠? 예, 다음 시간에 상가하겠습니다.